아, 일단 오는 길에 너무 길이 밀려가지고, 아, 차에서 지금 원래 10시에 오픈이잖아요. 에버랜드. 근데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그나마 지금 잘 뚫리는 길로 지금 9길로 왔는데, 도착하면 시간도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차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김밥. 우리 놀러 갈 때 못 사가죠? 김밥! 김밥! 잘 말하세요. 밥 말아줘. 차 불러줘. 김밥의 나는 뭐냐 가사 모르겠어요. 자, 김밥. 우리 마누라가, 이쁜 마누라가 싸준 김밥 이렇게 생겼어요. 김밥. 운전하면서 하는데 미친 짓인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맛있어. 오케이. 오늘 마누라가 만든 게 최고예요. 이런 점수는 따나? 지금 김밥 이것만 싼 줄 알았더니 딴 김밥도 쌌대요. 뭐예요? 이걸로? 유부초밥? 선생님, 완전히 소풍갑니다. 소풍 진짜로. 유부초밥 한번 먹어봐야지. 유부초밥! 띠리리리링. 유부초밥이네. 이건 뭐죠? 무슨 김밥이요? 지미채 김밥. 먹어봐야지. 갑자기 정말 맛있어. 정말. 일단은 이렇게 밥도 먹었고 이제 한 4km 남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에버랜드 도착해서 만날게요. 모두 빠빠이. 안녕하세요, 노츠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똑똑이를 데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에버랜드로 놀러 왔어요. 이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에버랜드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꽃의 정원입니다. 꽃의 배경을 두고 노츠팝파가 지금 오프닝을 찍고 있거든요. 자, 저희 똑똑이를 데리고 에버랜드로 온 이유는 저희 똑똑이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저번에 주렁주렁 편을 찍었을 때도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번 편에도 사파리를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버랜드에 왔거든요. 그리고 에버랜드를 이용할 때 좋은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앱을 통해서 먼저 선 입장권을 끊으면 매표소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입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입장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무려 55%나 저렴하게 티켓을 자유용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카드 이용 제휴를 하면 그냥 50% 정도가 할인이 되는데 거기서 5% 정도가 더 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정보는 뭐냐면 이 앱을 통해서 에버랜드 앱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면 놀이기구, 지금 내가 타려고 하는 놀이기구나 그리고 저희 똑똑이를 데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사파리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앱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시켜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앱을 통해서 입장권을 받으면 55% 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매표소에서 QR코드를 찍자마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에버파워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30분마다 이 에버파워가 30분마다 하나씩 생기는데 총 5개까지 쌓이거든요. 총 5개. 이걸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정말 이건 되게 저도 신기했는데 보세요. 이래서 레니 찬스 이용하기 여기를 클릭하면 이게 뭐냐면 T익스프레스 그리고 뭐 로스트밸리 여기에 있는 에버랜드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기다림 없이 당첨이 되면 바로 그냥 직행하고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활용해서 에버랜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치파파하고 똑똑이하고 어떻게 에버랜드를 이용하는지 지금 함께 하시죠. 자, 모든 엄마 아빠 분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생일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14개월 됐어요. 18년 2월 8일이야. 입장해주세요. 판다 보러 가는 길. 우리나라에 두 마리밖에 없대. 두 마리. 단 두 마리밖에 없는데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유재석 씨가 여기 와갖고 보니까 뭐 설명하는 게 뭐냐니까 5월달이면 얘네들이 교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너무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육사님이 되게 이 새끼를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귀찮아서 저번에 얼굴도 안 들고 그냥 자기만 해, 자기만. 또 가. 자, 그러면 우리 판다도 받고 이제 사파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파리 쪽으로 렛츠고. 제가 풀풀팬더의 사부님인가? 몰라, 나는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판다랑 같이 둔 거 같은데. 얘도 귀찮아해 하는데. 애들이 왜 다들 귀찮아 할까? 볼 게 좋아? 볼 게가 좋아? 아, 볼 게 좋아? 물개가 좋구나. 저 물개 간다.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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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리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사파리 여행을 함께 갈 선생님 선생님입니다. 똑똑. 똑똑. 박수. 박수. 똑똑. 우와. 여기가 여기. 우와.
라인
라인. 기다리시 번까지 기다려야 돼. 빠바밥. 똑똑. 기차 타자, 기차. 지삐. 지금 QR코드로 예약한 페스티벌 트레인을 타보려고 합니다. 자! 1위. 우와. 똑똑? 똑똑? 한 바퀴 도는 거야. 똑똑. 이거 아빠도 아기 때 타보고 처음 타본다 얘. 어? 아빠가 이거 한 30년 만에 타는 것 같아. 똑똑. 우와. 이쁜 꽃이 있네. 기차 타면서 꽃 구경도 왔네. 안녕. 도치파파의 육아TV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